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세금계산서 기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하는 자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대금 지급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뜻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공급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창업 시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등록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창업을 한 업종이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아니라 사업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어떨까요? 공급받는 자는요, 일반 과세자, 그리고 비영리법인 개인, 그리고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용으로 쓰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이제 사업자 등록 전 사업 경비가 발생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추후에 사업자 등록 시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주된 기능인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자료와 매입세 공제의 근거 자료가 되고요. 외상 거래 시에는 대금 청구서의 기능, 또 현금 거래 시에는 대금 영수증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 우리가 법인세와 소득세의 기본이 되는 장부 기장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과 함께 장부 기장 적격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서식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자,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 상호나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작성연월일입니다. 이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잘못 기재하셨다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서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